Meine Heimat ist seit mehr als 70 Jahren geteilt. Landschaften wurden zertrennt, unzählige Familien auseinandergerissen. Mehr als ein halbes Jahrhundert lang wusste man nicht einmal, ob die Familienangehörigen überhaupt noch am Leben waren. Im Westen bekommen wir von Nordkorea immer die gleichen Bilder zu sehen. Militärparaden, Raketen, Soldaten, Hungersnöte, dressierte Kinder und einen Führer, der von den Massen frenetisch gefeiert wird. Aber was werde ich zu sehen bekommen? Schließlich werden die Orte und die Menschen nicht von mir allein ausgewählt, sondern sie werden mir von den Partnern vor Ort präsentiert. Werde ich überhaupt etwas mehr darüber erfahren, was für ein Leben die Menschen hier wirklich führen? Wie werde ich als gebürtige Südkoreanerin von den Nordkoreanern wahrgenommen? Werde ich willkommen geheißen oder werden sie Angst vor der Begegnung mit mir haben? Als erstes Reiseziel wurde uns der heilige Berg Baekdu vorgeschlagen, der laut der Mythologie die Geburtsstätte des koreanischen Volkes ist. Der Legende nach sandte der Herr des Himmels seinen Sohn an diesen Ort. Dieser zeugte hier Dangun, den ersten koreanischen König. Hier am Berg soll auch General Kim Jong-il geboren worden sein, der in seinem Land als die Sonne des 21. Jahrhunderts bezeichnet wird.
자, 촬영. 자, 좀 한번 촬영합시다. 촬영하다 이거. 저 피입니다. 마셔보래. 강세, 내가 하나 진짜. 우리 이제 좀 가나요? 그죠. 세야지 떨어. 하나, 다섯. 하나, 둘. 네. 아니, 혹시 이렇게 좀 많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아, 뭐, 갑자기 이렇게 돼. 잘 나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한 잔만? 예, 한 잔만. 예. 야, 어서! 자, 쏙. 야, 엉켜! 자, 좋습니다. 예. 하나 둘. 야, 좀 치려 그래, 저기. 제일 잘 됐다. 아, 제일 잘 됐다. 여기는 계속 나오는. 잘 됐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잘 하고 가십시오. 네. 아, 다섯 시. 사령님께서는 이렇게 백두산의 동서남북을 두루 잡으시며 우리의 주체적 경량으로 사고 개방의 육사적 기업을 지속하셨습니다. 뒤로 돌아서십시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거양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양집이 1941년 6월에 건설됐습니다. 우리 김정숙 어머님께서 1943년 봄까지 이 집에 계시면서 국내와 창백일 때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42년 2월 16일에 김정일 장군님께서 이렇게 소박한 기틀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여기 밀용 생활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 그때 장군님을 감싸 안을 포단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대원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군복에서 한 줌 두 줌의 섬들을 뽑아내고 배낭 속에 건사했던 자투리 천들을 모아서 쪽무이 포단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 포단이 저기 갯장 맨 위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용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김종숙 어머님께서는 말린 산나물에 통강냉이를 두셨고 김정일 장군님께서도 탄생하신 지 몇 달 후부터는 군용 식기에 담긴 붉은 밀가루 미용에 통강냉이 중물을 두셨습니다. 그나마 없을 때는 굶으시는 때가 더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밀용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김종숙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백두산의 아들로 옥색에 키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쓰시던 사정물들이 거양집 방 안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장군님 거양집에는 답사가 끊기는 일이 없습니다. 휴식이 없고 1년 12달 계속 답사가 진행됩니다. 여기 지금 또 단체가 근데 하루 12번씩 하시면 피곤하시겠다. 솔직히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장군님 거양집 지키는 그런 금지감으로 해서 힘이 막 썼습니다. 도왔으면 합니다. 도했으면 합니다. 이 밤도
이제는 김정일께서 나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총인들은 사회지휘권을 이용 어느 부분 어느 처세에서 일하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가업을 언제나 책임적으로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탈격대의 용의를 높이 들춰야 합니다. 지난해 6월 더 총인군 탈격대는 장자강기술계 체육공원 건설 공사를 통째로 맡아놨다. 총인 학생들과 인민들이 즐겨 찾는 체육공원 건설을 한다고 하셨다. 윤유가 부족하여 린전 기재가 뭉쳤으면 탈격대원들은 마트리아 등침으로 돌과 흙을 나르며 수렁탕을 메워나갔다. 그들이 하루에 눈을 붙이는 시간은 겨우 3시간 대나마나 하였다. 병실로 오고 가는 시간마저 아까 탈격대원들은 아예 공사장에 림시 숙소를 꾸렸다. 이런 의지, 이런 정신력으로 청년 탈격대원들은 1년 10개월이나 걸려야 한다는 체육공원 건설 공사를 6개월 동안에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다. 얼마나 믿었고 훌륭한 청년 탈격대원들인가. 흥량 본스님께서는 체육공원 건설 완성공의 보고를 받으시고 멋내 기뻐하시며 장자강 인민 유원지로 명명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던 청년들. 이거 최종 기자십니까? 그 봉사과에서 입는 정거? 그 우리 지금 무슨 광고 편집물 같은 거 짜는 거 사진 화상들 그거 좀 맛은 해주시죠. 그거 며칠 동안 꾸려있을까만 그거 좀 해주시죠. 일요일 날이라든가 목요일 날이라든가 이런 날 쭉 오게 되면 사람 많이 깹니다. 굉장히 이게 좀 움직이기 힘들 겁니다. 오늘 토요일 날이니까 토요일 날은 우리가 정치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봉사단이니까 그런데 봉사단이 아닌 데는 다 정치일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학습하는 날. 학습하는 날. 네, 정치 학습하는 날. 주로 어떤 내용? 그러니까 그날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강연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친필 말씀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학습도 하고 그런 거 한다. 그 다음에 상식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의 그런 것도 말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토요일날 손님이 제일 많을 건데. 자, 금요일 오후부터라고 했지? 금요일 오후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네. 그렇죠. 네. 주말이. 보통 그럼 평일날은 한 어느 네? 정도 네. 사람들이 찾아와 줍니까? 몇 명 정도? 대충? 윤은 토요일 날 말고 다른 날이? 아니 그래도 2만 명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나만이 하루에? 네. 정말? 네. 와! 그러니까 물 자주 켜찬단 말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게 났습니다. 토요일 날이. 토요일 날에 기대국인 봉사하니까 원래는 그런 말이 하고 이런 날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우리 사람들, 내국인도 다 이렇게 포함한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외국 사람이랑 내국인이랑 다 같이. 네. 아기자기한데
누가 했습니까? 아십니까? 야, 이거야. 반 밑에서 이제 우호진 부족 다 도와주시고 제가 처음에 발기로부터 시작해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최세의 우호진이 다 봐주십니다. 이거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말 뜯어보면 야, 진짜 너무나도 세심하시게 이거 볼만한 게 야, 이제 이거 다 보게 되면 저 우호진입니다. 딱 차례 봐주십니다. 이거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다 또 확장합니다. 이제 근데 공화국 여자들은 전부 다 저 붙은 수영복이네요. 비키니가 아니라 저 외국에는 비키니도 있거든. 떨어진 거 위에 거 아래 거 떨어진 거 여기 전부 다 하나씩 붙은 거다. 우린 비키니 수영복 그런 거 입기만 하게 합니다. 이거 우리 거 이거 만약에 지금 우리 풍습하고 저희 내가 그 그런 것도 계속 그렇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거 만약에 이거 적들이 지금 우리 사람들, 우리 요게 우리나라다 살지 지금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거 버리밥다 시켜서 어떻게든 부르려고 이런 사상적인 승리 문학교냐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쏟고병된 자기네 문학교를 지금 여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차단하는데 그래서 그 일하는 것으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뭘 찜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영 프로그램 하는 거 지금 하나밖에 못 했단 말입니다. 우리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진짜 수영장이 엄청 크고 이제 또 실내는 또 에어컨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에너지 소비가 정말 많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 에너지를 갖다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가 지열 우물이다 말입니다. 지열 우물이 여기 총 60개가 있습니다. 60개 지열 우물에서 그걸 펌프장에서 지열 우물을 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지하에 기계가 많습니다. 거기서 이건 물놀이장에서 이거 순전히 전기류만 다 물 언더를 데피고 이거만 언더를 차게 하고 하게 되면 구천기가 간단하게 먹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거면 환경에도 좋고 하게 해서 우리는 여기 지열로 했단 말입니다. 지열은 뭐가 좋냐면 언더가 좀 편함이 없단 말입니다. 지열 언더는 이제 근데 깊이 들어긴 깊이 들었습니다. 대동강 옆에다 해서 50m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저는 그때 군인들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오신님께서도 계속 나와 계시고 계속 오신님께서 그때 뭔가 새벽에 오셨다는데 3시 새벽에 3시에 나오셨어요? 네, 한 3시 2시 그때 난 몰랐다는데 아침에 깨나니까 밤에 오신님께서 와보셨다는 거 근데 그때는 건설할 때니까 돕기도 하고 그다음에 먼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하 같은 데는 영접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니까 좀 무력이니 이렇게 야 난 그런 데 들어갔을 줄은 잘 몰랐더만 거기까지 들어와서 다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원수님께서 이게 낮대로 밤대로 다 모든 시민들이 쉬는 이거면 새벽에도 이렇게 여기 와서 이런 것 그다음에 생각해보면서 아주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내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새벽에 2시, 4시 때 그때 한번 돌아봤습니다. 쭉 들었는데 좀 약간 조용하다 말입니다. 근데 낮보다는 조용하다 말입니다. 밤에 작업하는 게 군인들도 좀 쉬기도 해야 되니까 쭉 돌아보면서 이 원수님께서 이게 다녀갔을때도 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좀 이렇게 궁지도 생기고 그러면 야 1차라 돼갔다 하는 생각이 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수님의 이거 사연과 배려가 기존 여기서 이민들이 좀 동물화 정서로 생활하고 좀 원수님께서 꾸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애매하다 가신 거 보면서 야 이거 위치가인데 위치가 여기로구나 하고 는 생각을 했다면 저 그때 생각하면 정부와의 예국으로 피를 끓이는 훌륭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 노래가 울려.
들렸습니다. 질서옹이의 총검이 소리 뻘치는 최전연 호지마다에서 울렸고 무목한 감기의 눈보라 속에서도 울렸으며 아람과 성강에서도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대천의 기상을 최첨단 돌파들의 열풍을 거세게 뿜어올린 이 노래입니다. 정말 가사의 구절마다에 강의 후미대로 식초 냄새 나네요. 나죠? 예, 예. 좋아해요? 예, 예. 오이지 좋아합니다. 그래, 놨다가? 저희들이 오면서 뭘 들고 와야 되는데, 방문하면서. 아이, 그런 부분도 있어. 손님인데. 손님이 들고 오는 법이 있어요? 우리 충인들이 내야지. 반가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우성 이놈이 찾아가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리 이북에 찾아온 손님 이놈 우리 동우들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성격이 남성 성격입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활달해요. 예, 성격이. 예. 오형 맞아요. 그렇지요. 예. 예, 역시 저도 오형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성격 비슷하지 않아요? 그,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동자고. 예, 예. 술을 한가? 오, 술 잘할 것 같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우린 잘 모르니까니. 근데 왜 맥기 계속 하는데? 할머니 술 잘하세요? 그치, 저도 못해요. 술 먹으면 춤춰, 이렇게. 아! 달아나요. 그럼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이제. 자, 오늘 일이 네. 성과적으로 수신들에 대해서. 축배! 축배. 네. 축배. 우리나라 걸로, 우리나라 걸로 선생을 계속 하고 싶어서. 만두고 해. 어, 그냥 누가 안 들어? 바꿔줘서. 선생님. 아이고. 뭐랍니까? 인류가 되는 봄입니다. 시시하고 이렇게 좋은데 이게 역할 때라면 뭐야만 애 조금만 내 군대 나가자고 할머니 무서워서 이랬는데 군대 나갔다 와서 야 할머니가 제일 좋구나 하면서 이제 너무나도 이거 뭐야 이렇게 걱정 많이 하니까 막 쎈. 어떤 욕을? 예? 무슨 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두루두루해서 뭐 유장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한탁하면서 욕이랑 하는데 욕할 때랑은 그저 이제 원래 이렇게 성대가 좀 높은 데다 그게 욕할 때 할 때랑은 부대전 좀 다 떨어지겠어. 내 이름이 별명이 봄입니다. 봄 할머니. 아이들 키우는데 부모도 없는데 비록 내 할머니지만은 어머니 맞자기로는 어망공수는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 맡은 다음에 아이들 똑바로 대를 씌워서 키워줘야지. 거기서 얼뚜기가 나오겠는지 뭐 머저리 나겠는지 그걸 갔어요. 주혁 씨는 몇 살에 군대 갔었어요? 그때가 17살인데 중학교 졸업하는 졸업하면 우리가 17살인데 그 중학교 졸업할 때 그때 그때 한창 뭐 통일병사 통일병사 하면서 조국 통일을 갔다 왔었다면서 이랬다면 그래서 야 이건 내년 통일아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군사복무하는 여 기간에 통일하고 나와서 생각하고 나갔는데 내가 군대 나갈 때 삼촌이 야 우리 때도 조국 통일 한다 하면서 막 일했는데 우리 때 못 해서 너희 때는 하라 하면서 이랬는데 군대 복무는 얼마나? 7년 했습니다. 하다가 군사 복무하다가 조금 더 하려는데 계속 대학 계속 추천해줘서 계속하면 종합대학 갔습니다. 아니 계속 군대 복무를 하려고 했다고? 네. 계속 군사 복무 하려고 그랬어요. 계속 대학 추천해줘서 계속하면 갔어요. 우선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된다.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추천해주길래 계속 알았습니다. 부대에서도 해주는 조치가 올것같지만 생각하고 우리 손주 괜찮다. 잘나기도 했지만은 머리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합니다.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몰랐어요. 응? 난 경만에서는 그런 생각, 아이고, 아이고 뭐. 언제 한번 칭찬받아보고 안 했던데. 봄 할머니지, 집에서 봄 할머니 악 하면 할머니 말로 하자 말라서 그래요. 예. 할머니, 밥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 선생님들도 식사. 그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름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정복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쨌든 좀 특수한 그런 직이 있으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그 얘기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하시지? 그래서 양해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여자들도 다 군대 가는 거예요? 예. 이제는 송군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다 누나도 군복 입고 또 군복 입고 여자들이 한몫하는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저 군관이니까 10년, 만 10년 봉헌. 또 직종에 따라서 이거 아주머니 돼서도 나이 먹어서도 계속 자기 나이 채울 때까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저 55살까지 복무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 분야에 따라서 그저 10년 또는 기한 없이 복무하고 또 그렇습니다. 옥경 씨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근데 그 일하고 군복무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이 군복무에 속하는 거예요? 제 일이 군사복무 자기 군복을 입고 일하는 그 사명에 맞게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 같은 건 안 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다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격술도 하고 또 이런 군대들처럼 대로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술훈련, 군사상학 같은 것도 하고 격술이 뭐예요? 격술이라 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뭘 말하자면 자기 육체를 단련하기 위한 태권도 비슷한가? 네, 태권도 비슷한 그렇구나. 근데 안 어울린다. 옥경 씨가 태권도 한다고 하는데 상상이 안 가. 예, 저도 처음에 좀 처음에 배울 땐 꽤 애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역 생활은 고쳤습니다. 그래서 현역을 고쳐서 제가 표를 달고선 집에서 그저 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집도 나 있지는 않고 집에서 그저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말하자면 사회처럼 이렇게 출퇴근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그다음에 내가 이제 나이도 그저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고 그다음에 인차 또 제대된단 말입니다. 제대될 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인차 제대되면은 이제 시집 사람들하고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식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이제 10년을 끝낸 거예요, 이제? 네. 나이는 몇 살? 나이 26살입니다. 그럼 16살 때부터?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생각하면 진짜 현역 근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하는 거. 그러니까 현역 근무랑 지금 하는 걸 합쳐서 10년. 네, 합쳐서 10년입니다. 현역 근무는 몇 년? 현역 근무는 그저 5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약혼자는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이모네 집에 자주 다닌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동생.
어머니 저를 많이 따르고 저를 또 많이 돌봐주는. 근데 이모네 집에 자주 다니면서 이모네 아파트 사람 아파트에 서고 우리 시집들 분들이 나를 많이 눈여겨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모한테 이렇게 저 마음에 있는 우양을 표시하고 둘이 이렇게 마스크 같은데 서로 손보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우리 이거 그 동지도 저를 아파트에서 눈여겨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보고 그렇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평이랑 다 뜯어보고 그다음에 대학생입니다. 근데 대학에서도 알아보니까 평이 다 좋고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쪽 손 조금 걸리나? 저쪽 손 좀 들어보, 아 들어보라고 싹 그렇게 하라. 선이가 나오고 나면 좀 다르게 해요. 이거 좀 똑같이 나와 있는데 발자국 전에 발자국 주라. 잘 돼야지 이거 이렇게 잘 거래 봐요. 자, 좀 활짝 웃으라. 활짝. 활짝이. 강 선생님이 그림 하는데 한 며칠 지금 걸렸습니까? 오늘까지 아니고 5일째인가 6일째인가 그죠? 5일째인가 6일째인가 오늘까지. 조선 속도.
희천석도 아식용석도 철인마석도 네. 공무원이라며 그러니까 뭐 아침 9시부터 네.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출근하셔야 되잖아 근데 어쨌든 와 이제 제가 구르기 풀 때? 어 아니 이제 구르기 싫을 때 어 구르기 싫을 때? 응 구르기 싫을 때 나와서 계속 구르기 싫을 때 안 구르기 다른 무슨 책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죠 뭐 딱 앉아서 무슨 이게 이순 사업이라든가 시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맑은 정신에서 막 하얀이 팍 타는 거니 그래서 졸리는데도 계속 붙대고 이거 무슨 이게 무슨 뭐 이것도 이거 뭐 너트라고 이게 아니다 말이다 쫙 쉬다 가다 이슬적인 판타지가 쫙 떠오르기는 막 우리는 남자 갑자기 길 가다가도 딱 지금 아, 좀 멋있는 여자다 하면 딱 나가서 그냥 딱 하면 사진 딱 찍고 그다음에 무슨 모델이 좋으면 그림 속도도 빨라지니까 딱 하고 아이고 미운 여자 나오면 아이고 왜 그 구리기 싫니 이렇게 된다 말이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포토로 가공해서 좀 딴 좀 고운 여자사 그래서 포토로 가공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여잔데 예 조금 더 고운 여자를 택해서 또 포토로 싹 가공해서 여기 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어. 해가지고 그 누굽니까? 이게 이제 어 일요일에 나가서 종구 치는 여자를 보고 내가 나가서 보고 어 여자가 성격이 좀 겉같다고 참 누구나 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을 부리면서도 거기서도 자기 얼굴보다 다 이렇게 곱게 부리는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하셨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다 100%가 다 그렇게 다 자기 위해서 자기 안 돼서 미적인 것만 살려주길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적인 데에서 근데 왜 항상 꼭 아름다운 것만 그래야 됩니까? 세상에는 이제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왜 꼭 아름답고 완벽한 걸 그래야 됩니까? 역시 문제 자체가 이렇게 추한 거는 구리픈 사람마다 다 이거 화가들에 대한 이런 개성적인 측면에서 구리는 취미 다 다른데 난 이렇게 추한 걸 이렇게 구리픈 생각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특기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많이 구리퍼하는 그런 화파일 수 있죠. 저 그 뒤에 있는 그림 있죠? 네. 중간에 앉은 여성은 아주 평범한 여성.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저 닮았다고. 아니, 저분은 왜 이상화하지 않았습니까? 저 선생보다 뭐 저 여자가 더 밉지 뭐. 왜냐? 저 여자도 다 곱게 그리면 저 화면에서 저 여자까지 곱게 그리면 이 여자한테 초점이 안 가니까.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것도 곱게 이제 나도 생각 그리면서도 여자도 걷게 그리면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 대학한다 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여자가 주인공 성격에 시선이 멀어진다 해서 여자 전형적인 걸 그대로 그려주자 했는데 저번에 그 촬영가 선생도 아 이거 저 선생 비슷하다 아, 아닌데 저 선생보다 더 뭐다 무릎을 놓고 지키겠죠?
거지요? 매사는 효자 선생님 나이. 다시 한번 해보자요. Morning class. Morning, Miss. Good, very good. Sit down. How are you? Ah, good. 다 배웠나요? 첫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나요? 16과. 아, 1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6 배웠나요? 16. Very good. 자, 그럼 전번 숙제로 소울이 동무들이 뭘 배웠나요? 뭘 해오게 됐나요? 허문함성. 준비됐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 잘 듣는 동무. Any volunteers? Any volunteers? 누가 해보겠습니까? Okay, you please. May I have your name? Monitor, your name please. 이름이 뭡니까? 박범입니다. Good. Mr. Bach. Let's count numbers in English. 1, 2, 3, 4, 5, 6, 7, 8, 9, and 10. Very good. Then in chorus. 1, 2, 3, 4, 5, 6, 7, 8, 9, 10. Once more. 좀 더 빨리 하겠어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I can't count! 선생님보다 너무 빨리 하니까 선생님이 셀 수 없어요. Very good! Everybody clap your hands! Very good! Excellent! Very good! Okay. 교실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 둘, 셋 셀 수 있어요. 맞나요? 예. 예. 그럼 옆 동무들과 함께 일어서서 교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몇 개 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만해요? 네. 예. 자, 일어서 stand up and go around the classroom with your partner. Go around the classroom with your partner. 예. 옆 동무와 함께 돌아보면서 영어로 몇 개인지 해보십시오. 25. Okay. 25 buttons. How many? 10. Very good. How many? 6. 6. Okay. And? 1. You like this? Okay. Is that interesting? 그러면 선생님이 재미나는 노래 한 가지 대드리겠어요. 노래 부르기 좋아하죠? 예. One man went to mow. One man went to mow. Went to mow meadow. Went to mow meadow. One man and his dog. One man and his dog. Went to mow meadow. Went to mow meadow. Two men went to mow. Two men went to mow. Went to mow meadow. Went to mow meadow. Two men, one man and his dog. Two men, one man and his dog. Went to mow meadow. Went to mow meadow. 아, 학교 건물이 참 좋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새로 지은 건물 같은데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고 학교의 내력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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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평양국제축구학교는 예, 명실공히 경례하는 원수님의 후대교육사랑 또 가까운 앞날에 체육강국을 건설하시려는 우리 민의 최고 용도자 경례하는 김종훈 원수님의 사랑에 깃들어 있는 학교입니다. 예, 우리 평양국제축구학교는 지난해 2013년 5월 31일 준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준공식을 진행하고 6월 1일 그때 당시 예, 첫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는 예, 130여 명의 학생들이 축구학교에 들어와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로 평양국제축구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축구 실기만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학생들이 배우는 일반 과목들도 한때 배우고 또 한때는 축구 실기를 숙련 공부하는 그런 교육 과정 안으로 해서 우리 축구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양국제축구학교는 160여 명의 학생들이 여기서 축구 신동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야, 김윤라. 어, 뒷보선. 이게 지금 훈련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안녕 들어왔습니까? 경범 학생 어디 있습니까? 예? 해야 돼. 화실 좀 봅시다. 어떻게 생활하나? 그래서 조용 말아요. 지금 인터뷰해요. 여기 좀 자리 여기 다 이렇게 쓱 편안하게 쓱 앉던지 서던지 알아요. 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연령별 특성에 맞게 그 잠자리는 이렇게 2층 침대로 꾸려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떼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허실에서 이렇게 떼놀다가도 이제 공부할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이제 다 벗어나서 경범 학생 좀 일어나라요. 이게 다 경향 옷은 후대 사랑에 깃들어 있는 그런 이게 지금 다 처음 벗어갔는데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 학생 또 여기서 노래 부르는 학생 아 이러세요 씨름 씨름하는 학생 이렇게 자유롭게 예, 예, 예. 이렇게 저녁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아니 국어 선생님이 여기 네. 방에 있네요. 네. 국어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오늘 학생들이 선생님 나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노래 부르자 그래서 지금 푸꾼 가지였단 말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다 우리 장군이 모시면 되는 노래만 부르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내가 너 무슨 노래라 부르라 뭐 무슨 노래 부르라 제정이 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그래서 어머니 당 뭐 경연은 좀 모시님 우리 이 작업 마지막 부른 거는 우리 곁을 떠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노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장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으니까 우리 경연실의 김일성 대원스님 위대한 장군님 경연 김정호 씨 우리 학생들을 꽤나 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텔레비도 보고 뭐 실지 만나 배우셨습니까? 뭐 근데 텔레비를 보고 우리 학생 돌려주는 사랑 그러니까 그저 다게 이 남은 그저 어떨 때는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울 이렇게 눈물 쭉 흘릴 때도 있고 그럼 몇 학급까지 있습니까? 한 개 학년에 한 개 학급. 그러면 몇 학년까지? 지금 몇 학년까지니? 지금 초급 2학년까지 있습니다. 12살까지. 예. 그럼 12살짜리 애들이 제일 큰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키 큰 애들이 있나? 이렇게 집에서보다 잘 먹으니까 어쨌든 계속 거기다 먹고 나를 마시다 먹으니까 야 나도 막 이렇게 크니 하는 정도로 내가 작으니까 꽤나 크구나 하는 어쨌든 큽니다 꽤나.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계속 있으면 간식당 계속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 간식 있지, 텔레비 있지, 그러니까 없습니다. 가고파서 있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죽하면 지방에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아이 보고파서. 무거워, 빨리 아까 가서 여기다 학생들 들어가니까. 맛있게 먹었나요? 뭘 먹었나요? 선생님도 한번 좀 생각해보자. 오케이, 맛있겠나? 한번 말해보자. 닭다리. 닭다리? 이야. 미추리 튀기라면. 계란. 계란 매일 먹으니까 뭐 닭다리 매일 먹지. 예. 그러면 총어. 총어. 물고기도 먹었구나. 예. 자, 예. 뭘 제일 좋아하니? 물고기. 물고기. 근데 왜 다 아직 먹었니? 정모든 맞아 먹나? 예.
맛있으니까 독국 덮밥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제량 다 먹고도 떠나가지 떠먹는다고 이렇게 큰 아이들 그러니까 Etwa 70 Kilometer südlich von Pyongyang liegt unser nächstes Reiseziel, das Bauernkollektiv Miguk mit 800 Haushalten. Die Landschaft ist überwältigend. In den natürlich belassenen Bergen und Flüssen entdecke ich die Bilder aus meiner Kindheit, die im Süden Koreas längst verschwunden sind. Die unzerstörte Landschaft, die Ochsen auf den Feldern, die staubigen Landstraßen. Es erwärmt mein Herz und macht mich melancholisch zugleich.오기동무 해보자요. 자, 형이하고 이성이하고 잡으라요 이렇게. 준비. 오늘 턱이 무겁잖아요. 턱 정지 갖다 말아요. 박수 딱 쳐주고. 준비 딱. 이겨라 이겨라 어디 가서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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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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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이겨라 Thank you.
선생님. 잘해야죠. 건강히. 선생님 따라하자요. 뭐 좀 물어봐도 됩니까? 예. 고강복 씨는 어쩌다가 트랙터 운전 기사가 됐습니까? 군대 나가서 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장관님은 더 잘 받들게 해서 이렇게 운전수가 됐습니다. 가을거지 센트라에서 아니 농장원 사람들 쫙 다 나와가지고 다 같이 일하는 줄 알았더니 뭐 기계 하나밖에 없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계로 다 하니까 이게 이 농장원들 사람들 동원해서 하려면 사람이 손을 대면 이 하루에 뭐 그저 한 정보 이게 저거 기계로 하면 하루에 그저 속정보 녹정보 한단 말인다. 그러니까 저 기계로 하고 여기 농장원들은 운반하고 저기 와서 본전에서 말리는 거. 이단 수련님께서 이제 그 70년대 이거 오셨을 때 이제 그 이 관련장이 그때 당시 관련장이 수련님 우리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이 빨리 누르는 것이 할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누르는 게 아쉽다. 그러니까 수련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러니까 우리 누르고 이제 오래 살고 싶답니다. 이게 너무 세월이 좋아서 아 기계로 하지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이 뭐 뒤 가서 손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노동당 세월이 좋아서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 선생님께서 만족해서 지금 기계화로 하라는 거에서 우리 장군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여러 차례나 다녀가시면서 다 이렇게 뭐 한나라 수령이 이렇게 넌트렁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행이 있단 말입니다. 한나라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이 아니 다 전국 방방곡곡 다 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우리 수령님식 사방법, 우리 장례식 사방법이 뭔가 다 아셔야지요. 뭐 한나라에서 번복을 창조하고 그걸 따라배기 하는 경쟁 또는 그런 운동을 벌려서 온 나라가 그걸 이제 번복의 농장을 따라오게 한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해지고 동해지고 여기 이 뭐야 이 이거 중부지고 이렇게서 이 범벅이 농장들 다 있단 말입니다. 이 이소 가지고 그걸 멋체려서 따라벽이한 이렇게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구나.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죠. 이제 이렇게 올해 풍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많이 받게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까? 작게 하는 사람 작게 하는 사람 많자.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많자. 일하는 많자. 이제 이거 일 우리 사회에서는 일 하지 않고서는 먹을 생각 하지 말라 이겁니다.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놀아 먹고 일은 많자 다 그저 골고루. 이거 작년에 평균 1인당 이 식량이 한 톤씩 차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탄 사람이 한 톤 어대. 1인당 것도 한 사람당. 그러니까 한 세대가 노력자가 4명이면은 5톤, 6톤 어대 이렇게 탄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다 만가동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나라의 쌀떡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나라의 쌀떡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 많이 했으니까 저희 집 쌀떡도 찼단 말이에요.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 많이 차서 막 나만 넘치면 어쩌고 너무 많이 받아서 애국미도 하고. 아니 근데 애국미는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건 딴 나라 가면 없으니까. 아 우리 애국미라는 건 우리 농장원들이 야 이거 두 톤씩 한 톤씩 타는 게 이게 다 못 갔나. 응? 애국미라는 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해서 저희가 우러나와서 우리 집에서는 200kg 갔다 우리 집은 300kg 갔다 우리 이렇게 많이 타는데 우리 1년 식량이 그저 한 1인당 그저 400kg면 되는데 이 우리 식량이 먹고 남는다. 먹고 남고 우리 딸 시집 갈 거 아들 장가 갈 거 다 해주고도 이말짝 납니까? 이건 나라다 바치자. 우리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우리 집에서는 이말짝 바치 갑시다 이렇게 서 바치는 겁니다. 와 어떻게 나라가 집단이 잘 사는 그걸 먼저 생각합니까? 참 특이하다 특이해. 예, 우리 그러니까 우리 예, 옛날 속담에 이 구릇이 빛이 나야 이 구릇이 빛이 나야 그 안에 담긴 음식도 맛있어 보인다. 이거 좀 맛있다 이걸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풍하고 잘 살아야 이? 우리 그 안에 속에 있는 우리도 잘 산다. 이? 또 나라가 강해야 이? 또 이 뭐 제국자들이 이거 뭐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거기서 마음 편안히 우리가 살 수 있다. 태양열로 해서 저 축전지를 충전해 갖고 집에서 조명과 텔레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발전기로 하다가 여름에는 이 바람 부는 게 얼마 없어서 이걸 많이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축전지 이거 태양열 축전지를 사 갖고 집에서 축전지 충전해 갖고 텔레비와 조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거 별로 안 큰데 저거 하나로 충분합니까? 예. 저거 하나면 그러니까 이거 매일 충전 안 해도 이거 갖고 충전을 하루 하면 그저 보름을 집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주에 한 번씩 그저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밥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리 같은 거 하실 때는? 밥은 저 이제 겨울에 추운 날에는 집회집 불로 불을 때 갖고 밥을 하면서 방언을 듣기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에는 메탄 가스로 밥을 해 먹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뭐이 많이 이제 불을 쓸 때는 석탄으로 구멍을 탄책을 찍어 갖고 집에서 보고 구멍탄을 뗀다고 합니다. 석탄으로. 그럼 우리 한번 메탄가스 보러 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메탄 가스인데 인분, 그다음에 돼지고름, 그다음에 소똥, 그저거 세 가지 갖고 이게 속에서 나오는 게 그 가스다 말입니다. 그 가스에서 이 메탄 가스입니다. 기본 인분이다 말입니다. 인분이 그저 한 70%, 80% 이렇게 되갑니다. 그 인분은 이제 고금씨 가족. 그거를 모자라면 시내 저 있단 말입니다. 시내 가서 우리가 이제 고름 실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좀 개꿔서 여기다 이용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고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름을 이제 돼지 기르고 나서 여기 요크 나머지를 여기다 해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소병 받고 나고 탈곡을 낳고 난 다음에 이걸 논에다 낸다 말입니다. 논에다 내서 우리는 이거 고름 생산한 것만큼 또 우리 농장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는 고름 생산을 못하니까 매 세대마다 이렇게 고름 생산을 한다. 집에서 뭐 토끼 기르고 뭐 돼지 기르고 여기서 나오는 고름이시니까. 지금 토끼 있단 말입니다. 토끼 기르고 지금 닭 뭐 먹고 지금 하나 있고 아직 돼지 이 돼지를 그래서 10월달 11월달에 이제 사는다 말입니다. 그럼 이제 겨울 나오면 이제 배추 있지 않습니까? 배추 그리고 이제 김장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갖고 겨울에 돼지내기입니다. 아 그럼 토끼 좀 보여주실래요? 토끼는 저 집 방 안에 있습니다. 방 안에 있습니까? 네. 부엌. 그러니까 이 집 설계 자체가 부엌 그 창고 옆에 토끼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좀 들어가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장모님 배려를 해서 토끼를 이 안에서 토끼밥을 주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여기 이제 사람이 많이 지낸다면 토끼밥을 자주 줘서 토끼가 굶어 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집 설계 자체가 집 안에 토끼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세 마리 있습니다. 큰 거 지금 옴지만 큰 거 있는데 새끼를 내댔단 말입니다. 그 집에서 기르면서 집에 고저 고기 생산 해갖고 집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절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고기 먹고 부들 때 잡아줘. 이거 눈가스 요거 가마 이 가마나 같습니다. 눈가스 통은 이제 저기서 눈가스에서 생산한 양 갖고 이거 이 눈가스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밥할 때는 이 눌러서 키문 가스가 나온다면 그럼 밥을 하고 안 할 때는 밥 다 한다는 데는 이걸 끈다고. 그가고 겨울에 집에서 이 밥을 해 먹으면서 방안을 또 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루 열어 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빗집 불을 떼서 떼면 밥을 하고 방안 온도가 이거 더워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돌이 저녁에 잘 때 덥게 자고 그래서 이 빗집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전 빗집을 이제 탈곡하면서 집에마다 이제 놀아준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갖다가 겨울에 이거 불을 떼면서 밥을 해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아리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들리비 갈람, 그다음에 여기서 침식도 하고 겨울에는 여기 들어와서 밥을 먹고 저 바깥 이제 부엌이가 좀 날씨가 차니까 들어와서 여기 두꺼운 데 앉아서 밥상을 놓고 여기서 밥을 먹고 텔레비 한번 틀랍니까? 이거는 이제 전압이 들어오기 지금 들어오는 전압이 이렇게 작다 말입니다. 근데 텔레비는 전압을 200D가 해야 되니까 이 전압을 올려주기 위한 전압 조절기 나와요. 그럼 전압이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바로 들어오는 전압 갖고 텔레비 켜는 때는 저기서 이제 뭐 용접도 하고 뭘 하니까 전압이 용접 안 할 때는 전압이 더 세지고 용접할 때는 약해지고 하니까 이 텔레비가 고먹을 수 있는 타질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화재 사고가 날 수 있는 전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용 전기 전압조들을 만들어 갖고 집에서 사용하네. 이거 전기 갔을 때 색텔레비를 보고 그러면 이제 전기 갔을 때는 이제 흑색으로 측전지 돼서 텔레비가 가능한 거야. 뭐 요리하십니까? 거추. 고추? 네. 사자고추? 네. 속이 넣은 건 뭡니까? 거추장. 아, 거추장. 원래 부모님이 그 농장원 직원이셨습니까? 어떻게 이제 농장원이 되었습니까? 세대주가 농장원이니까 세대주 따라왔으니까 농장. 세대주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세대주 거기서 군사 방문했단 말입니다. 이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여기다. 두 분이서 눈이 맞았을 때 고광복 씨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세대주? 뭐 좋았다 그럴까? 뭐 타는 거 없댔습니다. 하여튼 누락다르도 잘 하고 뭐 투지 백이니까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댔으니까 그게. 아들 딸은 나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딸은 뭐 견해 갔다고 하고 아들은 군사법무 가서 만별 달 갔다는 게 꿈이고 만별을 달 수 있겠는지. 왜요? 못하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뚜락뚜락 운전수나 해야지 말입니다. 원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꿈? 되고 싶었던 거. 꿈이라 무대에서 그저 마음껏 노래한 you
5 Stunden Autofahrt nach Osten für etwa 200 Kilometer Autobahn. Menschen am Straßenrand, die warten. Worauf? Unser nächstes Reiseziel Wonsan, die Hauptstadt der Provinz Gangwon, ist eine Hafenstadt an der Ostküste, gelegen an einer wunderschönen Bucht. Der beliebte Badeort mit etwa 330.000 Einwohnern ist die sechstgrößte Stadt des Landes. Im Vergleich zu Pyongyang ist die Stadt weniger prunkvoll, wirkt aber authentischer. Hier merkt man, dass die Musterstadt Pyongyang mit ihren glamourösen Bauten die absolute Ausnahme im Land bildet.오늘의 천류마키시로 살자 이재모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월 김체 광업종합대학 교역자 살림시골 조성을 현지 지도하시던 경유하는 원수님께서는 봉사를 맡아 해제 끼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 일본세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런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고 나라의 자랑이라고 부강저급 건설의 일대 본영기를 이뤄나가는 데서 시대를 주름잡는 오늘의 천류마키시들이라는 최상의 높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천류마 시대의 선구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덕문은 천류마를 타는가? 우리 당의 크나큰 평가를 받아는 언대 천류마 기수들인 건설개혁자 부대의 장병들처럼 세월을 앞당기며 폭풍쳐 내달리는 유연자들이 늘어날 때 저국 땅의 기적창조의 역사는 끝없이 흐르고 흐를 것이다. 모두 다 선군 시대를 빛내는 언대 천류마 기수로 자랑 떨치자. 우리도 새 세대 청년들답게 오늘의 천류마 기수로 빛나게 살자는 것을 호소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청춘 시절 이 노래를 다 같이 부릅시다. 나의 아버지 청춘 시절 강소내로 앞에서 흘러온네 눈 내리는 12월에 샘물 벗던 영래공이 나의 아버지였네. 선을 투자업에 진행합니다. 선의 일정 계획은 150명입니다. 선마 동물이 그전에도 그려인 것처럼 오늘도 원수님께 기쁨들을 한 마음 안고 나쁜 생산실적으로 오늘을 빛나게 장식합시다. 그럼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장은 청년 부동회사 사장 김인건 동포가 이제 우리 저국의 융성 번영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귀중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김정은 동지께서 1992년도에 그래서 93년도까지 건설을 끝내고 93년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종상처럼 이렇게 생산활동을 진행합니다. 공장 직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예. 붙는 직원들은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과가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합니까? 아침에 거저 7시 반까지 출근해서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아니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 하고 저녁에 6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일이 끝나는데
아침에 체조도 하고 좀 휴식도 좀씩 하면서 하다 나니까 나 7시까지 작업하고 7시 반이면 다 퇴근합니다. 네. 그동안에 자기 맡은 하루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서 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옷들은 어떤 옷들입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수출품이고 우리 공장에서는 전에 인민 생활에 필요한 옷들도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출품도 생산하고. 아, 이 수출품 어디로 수출되는 겁니까?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다 그 경제 그 봉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중국 대방을 거쳐서 다른 나라로 뭐 미국, 캐나다, 중국 뭐 여러 나라로 다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 바로 수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러면 좋을 건데 이 제재 봉쇄 정책이 다 없어지면 앞으로 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시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5년 전입니다. 네. 뭐 남쪽에서 같이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안 들어옵니까? 뭐 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또 다르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러저러한 일로 자꾸 막히니까 그래서 중단되고 있다면 어떨 때가 제일 어렵습니까? 자재가 좀 끊어진다든가 뭐 이런 때가 들어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에 부탁하지 않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한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아 이게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야 될 텐데 그치? 옷 참 이쁜데 앞으로 다 봉쇄 정책이 다 없어지면 아 이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도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9월 중에 우리 7작업반 동료들이 매일매일 일한 거를 도표에 올린 건데 이번 올리는 내용은 하루 실적과 얼마나 했다는 걸 단어로 표기한 실적 그다음에 좋은 일하기 남들을 도와주고 아침에 남보전 와서 청소도 한 번 더 해주고 남이 아파하면 동물도 뜯어주고 동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자원이 되고 그러고 하면 또 점수도 또 올려줍니다. 예. 이제 이 도표가 나중에 월급 줄 때도 예. 영향을 주는 겁니까? 예. 아 그렇구나. 예. 누가 1등입니까? 곰냥이를 1등 줬습니다. 지금 작업반에서. 잘하는 동물들이 많은데 아마 곰냥이가 제일 잘하는 모양입니다. 곰냥이 축하해야 되겠다.
많은 동무들이 오늘 일정 계획 수행하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새 제품이지만 많은 동무들이 이해하게 제품 파악을 잘 물어내서 오늘 일정 계획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소특교육의 리금양 동무 일어났을 때 이 박예순 동무, 이 박경호 동무, 다른 동무들도 다 같지만 이 동무들은 오늘 일정 계획을 남들보다 넘치게 수행했다는 거 저 모두 이 동무들 축하해서 크게 박수를 쳐줍시다. 여기 홍명동무랑 향이동무랑 아직 공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혼돈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무들은 오늘 이게 잠은 신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연결을 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똑바로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정 계획 150매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일정 계획 200매 200매를 수행해야지 우리가 당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무들이 내 일정 계획을 똑바로 다 알고 머리 일정 계획을 똑바로 다 알고 그에 맞게끔 많은 동무들이 아침 첫 작업 시작부터 긴장하게 오늘은 좀 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분위기도 똑바로 다 세우고 긴장하게 작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내 일정 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자는 거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생산 과정에 작업반에 제기할 문제라든가 개별적으로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제기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니까 먼 동무들이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전 내일 휴식을 잘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다른 거 없으면 퇴근합시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다 진짜 좋다. 내 고향 같기도 하고 부산. 금양 씨는 원산에서 커서 계속 원산에서 살았나? 예.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모님도? 예. 축구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저 학교 때 좀 해봤고. 사회 나서서 체육 경기나 할 때, 광장 체육 경기 할 때, 그때 좀 하러. 근데 축구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만뒀어요? 전문적으로 하고픈 심정은요, 옵자라 있었으면 여자란 여자로서 좀 옷도 만들 줄 알고 음식도 할 줄 알고 이런 게 기본 여자의 채무를 갖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복 광장에 들어서 나의 재간도 좀 배우고 피복 여자로서 좀 채무를 갖추기 위해서 피복 광장을 택해서 광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장은 본인이 택해서? 예. 자기 지망, 학교를 졸업하면 자기 지망대로 보내주니까 피부공장 입지가 붙다. 아유, 조심해야지. 여름엔 여기다 풍을 쓰여가지고 이 밑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햇빛 가리우기 위해서. 그렇구나. 아, 아파라. 아. 그러면 이제 소학교. 초학교 4년, 중학교 다니고. 6년. 중학교 6년. 그 다음에 광장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몇 살 때? 그러니까 저대로 졸업해서가 18살이니까 18살 때. 아, 그럼 지금 공장에서 일한 지 몇 년? 4년 됐습니다. 4년? 네. 아, 그렇구나. 앞으로 뭐 딴 일 하고 싶어요? 아니면 공장에서 계속 일할 거예요? 난 내 직업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옷을 사람들이 입고 권위를 다니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요 정도 앉을까? 응, 요 정도 앉지.
좋다고 좋다. 공장에서 이제 그 직원들 뽑을 때 어떻게 뽑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나? 아니면 거기도 선발 시험이 있나? 선발 시험까지는 없습니다. 자기가 직업을 택하면 이 공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라던과에서 다 배치해주고 자기가 들어와서 일하고 합니다. 이제 지배님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업적에 따라서 어? 성과에 따라서 예. 성취량에 따라서 이제 보수가 달라진다. 근데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가 나나? 아니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일하는 거 다 그저 비슷하니까 누군 덜고 누구 일하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저 차이 난다는 게 다만 조금씩 차이 나지만 세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이제 한 달에 월급 받을 때 무슨 쌀표나 아니면은 무슨 야채표 이렇게 뭐 표가 나오나 배급표가? 한 달 일엔 버스 외에 배급은 꼭꼭 줍니다. 한 달 자기 양 배급, 한 달에 14kg 배급이 있습니다. 배급 외에 그 다음에 일엔 버스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배급은 뭐 일엔 것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단 말입니다. 식량 외에 그 다음에 버스가 따라줍니다. 버스는 일엔 것만큼. 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금양시? 또 어떤 바라는 거. 아, 나 이 일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요거는 꼭 내 살아 있을 때 성취해야지 뭐 그런 거. 지금 내 상태에서 말입니까? 나가 좀 피부 내가 하는 일을 거저 잘해가지고 여기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성공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나는 무슨 직이나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서 나의 기능을 높여서 우리 옷 만드는 거 특이 남보다 못 만드는 그런 특이한 옷들을 더 많이 만들었어서 우리 인민들이 내가 만든 옷을 입고 다니고 그 거리에서 내가 저기 내가 만든 옷이로구나 하면 그 기쁨을 그저 그걸 바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 조선에서 뭐라고 불러요? 바깥에서는 디자이너라고 부르거든. 디자이너라니?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옷에 본을 떠는 사람. 재단사. 그러니까 재단사는 본을 받아서 이렇게 떠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 설계가라고 본을 합니다. 설계가라고요. 예. 그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금양 씨는? 뭐 설계도 하고 재단도 하고 재봉도 하고 다 하고 풉니다. 지금은 재봉밖에 못하지만 이제 배워서 꼭 하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금양시도 그렇고 일 같이 하고 점심시간에도 둥그렇게 모여서 같이 밥 예. 먹고 유의장에서도 같이 놀고. 같이 놀고. 근데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라니 집에 있을 때. 그때 동무들이 없으니까 혼자 있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고 싶을 그럴 때는 없나? 아, 나 좀 혼자 있어야 되겠다. 혼자서 놀아야 되겠다. 뭐, 다 같이 있는 게 얼마 좋습니까? 혼자 있으면 더 과덕스러운 것 같고 다 같이 있어서 기쁨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게 좋습니다. 다 같이 웃고 떠들면 누구니들이나 혼자 있기 좋아하겠는지. 평양 가본 적 있어요? 뭐 조선의 수도인데 나도 가보고픈 생각이 없네 없겠습니까. 앞으로 일도 잘해서 평양 견학권이 나옵니다. 광장에 가면 그때 추천돼서 가고 평양 견학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일 잘하면 다 추천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래 여섯 명으로 김종숙 동지를 추모하려 합니다.
주세요. 정부 인사 좀. 저희 아버님은 1930년대 위대한 수령님이 조해방혁명 로선을 받들고 수령님이 혁명전사라서 일제를 반대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그때 당시 동일전선 조직인 조국방복회 장백현, 중국 장백현 있지요? 거기 장백현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36년에 혁명에 참가해가지고 45년 3월 10일 해방을 150일 앞두고 서울 서대문 형문소에서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예, 8년 세월 옥중 생활하다가 마지막 교수형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셋이는 서울 서대문 형문소 거기에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되면 우리 아버지 시신을 빨리 모셔올 걸 일손주로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이렇게 드디어 지나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우리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또 우리 장모님께서는 우리 아버님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 온갖 청춘을 다 바친 이런 애국열사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이 주작봉 마루에 영생의 모습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통일되면 우리는 아버지 시신을 모셔서 여기다 안치하겠습니다. 선생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해방돼서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 그 흩어서 유랑하던 유자녀들을 다 모아서 망행대 혁명학원에 다 데려다 키웠습니다. 저도 망행대 학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동생도. 이 집도 난 돈 한 푼 안 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식량 공급을 정상적으로 주고 이리 식료나 공업 상품도 정상적으로 배려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 데서 근심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2세인데, 1세대들은 얼마 없습니다. 2세들인데, 2세가 살아서 3세, 4세 귀향을 잘하고 대를 이어가서 이런 그 사업체계, 생활체계, 신념화치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굳건하다, 건재하다. 텔레비 화면을 통해 보니까 이민군 전사가 철도 로반을 툭툭툭툭 이래 걸어가는데 전기선이 끊어졌더란 말입니다. 끊어서 그 리루에 전기선이 닿아서 불이 부쩍부쩍부쩍 나더구만. 그래서 그런 순간에 그 전사가 어떻게 자기 몸에 그 전화선을 감고 떨어졌습니다. 이건 전사는 희생되고 앞에 오던 여객 열차는 구원됐단 말입니다. 내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그 전사가 내 손주면 좋겠다. 어? 나는 너네 어려운 모멘트에서 나라를 위해서, 수령 위해서 이런 혁명적인 영웅이 되기를 난 기대한다. 난 부럽더라. 그 전사가 내 손주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북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생각을 합니까? 주혁 씨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네, 우리 지금 인민 경제도 그렇고 해서 유럽 부문에 이거 이제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전망도 있고 그러면 제일 초보적으로는 우리 수령님께서 장군님께서 이거 조국 통일 문제를 세게 관심하셨는데 이 문제 우리 대해서 해결 못하게 되면 그러면 수령님 유엔 장군님 유엔 교수의 관찰 못하는 걸로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북한함이 통일된 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되는데 전체 인민 대중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마음이 다 지향하고 이렇게 결합되게 되면 그거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무슨 핏줄이 같고 언어가 같고 살색과 이거 다 풍습도 같은데 자연히 우리는 한결이기 때문에 이제 통일만 되게 되면
서로 무슨 대항한 데서 뭐 이런 데서 뭐 오지가거나 뭐 이런 게 없을 것 같은 자연히 난 오히려 우리 여기서 우리 아파트에서 저 옆에 아파트 만나는 사람보다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조 선생님 여기 오면서 우리가 남반부에서 살던 분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더 반가웠습니다. 예. 뭐 의도적으로 오가기도 힘든데 예. 이런 계기에 이렇게 만난 게 얼마나 반가워요. 다시 이따가 통일되면 만나줘요. 꼭 만나줘요. 그 전에 통일되어야만. 예, 꼭 만나줘요. 만나줘요. 예. 에휴, 와서 찾으라요.